계속 전화 오던데. 아, 네. 오 실장님. 무슨 일? 대표님, 큰일 났어요. 글쎄 주주총회장에서 손녀에게 경영권을 넘기신다고요? 아니, 우리 회사 일하던 사람도 아닌데 그건 좀... 그런 잘못을 반복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시간 한우를 위해 일해오신 임원진에게 자세한 회사 사정을 듣고 전략기획실과 논의를 한 후 전문 경영인에게 한우를 맡길 계획입니다. 여보! 저 회사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뭐? 글쎄, 주주총회에서 당신 아버님이 가진 지분을 이주한테 다 주겠다고 하지 뭐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주 그게 전문 경영인을 주겠다나? 지가 뭐라고 당신 자리를 두고 그딴 소리 하는지! 그렇지. 바로 당신이 어떻게든 찾으려고 했던 건데. 네? 내가 네. 당신 속을 모를 줄 알았어! 이정혜 상무의 회장 선임권이고. 네. 그건 이주 때문이었어요. 당신은 아프고 그냥 뒀으면 이주가 회사를 다 먹을 기세길래 어쩔 수 없어. 당신이 먹는 것보다 애 낫지. 이주는 내 자식이니까. 그건 거짓말이라니까요. 이주가 준 서류는 다 가짜라고요. 이거 이주가 준 거 아니야. 내가 직접 검사한 거야. 뭐라고요? 못 알아듣겠어? 이주가 정말로 내 친딸이라고. 아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도 그래요.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보내자 있는 게 뭐 자랑이라고. 어? 정혜 니도 그랬다. 니도 유라 먼저 가지고 여기 안 처밀고 들어왔나? 그건 경우가 다르죠. 우리 유라는 진짜 이 사람 자식이고 한일주 저건 가짜라니까요. 당장 나가. 여보, 내 말 좀 들어봐요. 설사 뭐야, 당장 끌어내. 네, 회장님. 여보. 꿀이 아주 가관이시네. 이제 속이 시원하니? 그냥 쫓아내고 말다니. 아버진 당신한테 남은 점이 있나 봐. 근데 난 아니잖아. 적어도 감옥엔 보내줘야지. 그래. 마음대로 해봐. 어디. 일이 올 줄은 어떻게 알았대? 이정혜가 저꼴로 만날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3억 준대는데? 한 2주 안에 죽여주면. 도청기. 송금입니다. 건질만한 내용 나오면 받기로 한 금액에 두 배 드리죠. 그럼 우리 봄이 오면 뭐 할까? 나는 생각해둔 게 있는데. 그래? 뭔데? 혼인신고. 뭐? 뭐야? 왜 이렇게 놀래? 설마 결혼해보고 별로다 싶으면 나 버릴 생각이었어? 무슨 그럴 리가 없잖아. 난 그냥... 아직도 뭔가 불안한 거야? 그래, 하자. 나도 하고 싶어. 정말? 응. 유라야. 아니, 얘가 얼굴이 왜 이렇게 일숙해? 엄마, 나 어떡해. 왜? 무슨 일 있어? 그게 나 임신했어.
뭐? 임신했다고. 생일 날짜가 한참 지나서 확인해봤더니 엄마. 상하다. 너무 상해 우리 딸. 얼마나 됐대? 서정욱은 알고 있어? 아직. 왜 말을 안 해? 얼른 해야지. 엄마 뭐가 그렇게 좋아? 뭐? 그렇잖아. 내가 아이 하나 가졌다고 그 집에서 환영이나 하겠어? 무슨 소리야. 태자그룹의 유일한 후손인데. 나 아이 가졌어요. 내 애는 맞고요. 전 유라 씨를 모욕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였어요. 네? 잘했어요, 유라 씨. 정말이에요, 그만? 그럼요. 마음대로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요. 뭐? 못 들었어요? 나가달라고요. 아니면 경찰 부를까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네 엄마랑 꽤 오랜 사이야. 어? 사이라니? 무슨... 엄마 친구한테 예의를 좀 지켜. 내가 그때 애를 낳아서 봐. 딱 너 정도야. 어?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네가 나를 좀 닮은 것 같기도... 아니지? 어? 근데 엄마... 나 뭐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뭔데? 나는 아빠 친딸 맞아? 당연하잖니? 넌 아빠의 친딸이야. 그래. 그렇구나. 나가자, 얼른. 난 여기 있을게. 엄마 기다리는 사람 있잖아. 그럼 나중에 봐. 연락할게. 몰라요. 또 받아버려. 저거 내가 죽이라고 했던 한이주야. 지금 쳐버리고 바로 그림 가지고 나오자. 얼마에 팔려도 반은 줄게. 안 받을 거야? 어서!